네, 안녕하세요. 고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가 4거 일 만에 반등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잔잔한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중 3000선 터치했다가 살짝 밀리면서 2980선 주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000선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게임주를 다시 한번 강세 보이고 있고 여행 항공주 그리고 로봇 AI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장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픈 채팅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분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먼저 설치하셔야만 입장이 가능하니까 꼭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오늘도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 전화 상담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연락 주시고 1번 누르시면 상담 접수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또 혹시나 앞서 소개해드린 오픈 채팅 참여 방법 너무 어렵다, 메신저 설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또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골수의 픽 퀴즈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에게는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문자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세 분에게는 치킨과 커피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치킨과 커피 선물 당첨자 세 분은 방송 마지막에 문자 내용과 함께 공개해드리니까요. 오늘도 샵 3772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마지막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분석하는 적중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살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어느 정도 올라온 뒤에 이제 좀 음봉의 형태가 좀 띄어 있고요. 뭐 하락까지 네. 전환된 것은 아니지만은 상승세가 좀 많이 약해지고 있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특별한 이슈가 없죠. 지금 시장에 뭐 어제 나왔던 어제 CNN 보도,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긴급 연설 이후에 뭐 특별한 뉴스는 없으니까 뭐 어제 분위기만 좀 이어갔다가 이제 또 오른 것들 조금 더 빠지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반대로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오늘 게임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게임주도 지금 자막에 보이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중에 한 업종 중에 하나의 테마로 같이 들어갑니다. 좀 세 분류로 좀 들어가게 되는데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들은 가격이 빠지면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면은 바로 매수세가 붙고 있고 또 언제든지 투자하기 좋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게임주들은 지난번에 P2E가 불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다가 한동안 조용하더니 오늘 다시 좀 반등이 좀 빠르게 좀 나와주고 있어요. 뭐 컴투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코빗의 지분을 직접 취득하고 또 위메이드도 관계사들 뭐 소규모로 합병도 많이 하고 실제로 다른 뭐 썬데이 토지에 뭐 지분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뭐 소규모 합병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서 좀 여기저기 정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주가 상승을 좀 불러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P2E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 게임 개발사에서 이 과정을 좀 더 법적으로 좀 더 나와서
뭐 일단 최대한 한번 부딪혀 보고 뭐안 되면은 뭐 없는 NFT 기능이 없는 곳을 다시 뭐 라이트 버전 출시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딪혀 보는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부딪혀 보면서 게임 위에서 어떠한 근거로 왜 어떻게 안 되는지 정확하게 이유만 나온다. 왜 그때 등급 결정이 취소가 되는지 정확하게 사유만 좀 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오히려 법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것들도 많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근거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P2E가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위메이드도 그래서 P2E가 우리나라에 불법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성공해서 지금 주가 많이 올랐던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나라 내에서 지금은 뭐 나중에는 뭐 풀릴 수도 있지만 어차피 지금 막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나올 악재는 없다지 이런 분위기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게임주들이 워낙 반등 나오고 있는데 그럼 오늘 게임주를 매수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보다도 이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세분류들이 결국은 돌아가면서 다 같이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뭐 NFT 블록체인 요즘 좀 쉬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좀 트레이딩 관점 접근 가능하다는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뭐몇 가지 후보군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요즘 컨텐츠 업종에서 NFT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컨텐츠도 NFT로 한번 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해외 OTT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줄서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뭐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그리고 컨텐츠 업종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좀 최근에 잠잠하던 게임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게임주들을 공략하기보다는 순환매 차원에서 또 지금 쉬고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렸고요. 또 콘텐츠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도 이영재 전문가님의 한마디도 들어볼까요? 오늘 저의 한마디는 실적은 언제나 옳지만 한번더 확인할 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실적이 좋은 종목이 주가가 무조건 가는 건 아닙니다. 실적이 나오기 이전에 기대감 때문에 먼저 가고 실제로 실적이 나왔을 때는 이벤트 소멸로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정말 좋은데도 시장에 소외되고 나중엔 저평가주라고 이야기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쯤 되면 이제 실적 관련된 종목들 좀 보셔야 됩니다. 내년 이제 3월 쯤 되면은 실적이 정말 안 좋았던 종목들, 적자폭이 많았던 종목들은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2월, 1월 중에서도 먼저 그런 이슈들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적을 보는 관점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공격적인 측면이 있고 방어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피해야 될 종목을 피하는 게 방어적인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공격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높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가 올해 1월 달 대비해가지고 올라가기는커녕 실제로 힘을 못 쓰고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올해 이제 11월 말쯤인가요? 오히려 연저점까지 뚫고 내려왔던 흐름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한해 내내 열심히 우리가 매매는 했지만 결국은 올라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 즐겨보면 추세적으로는 살아있다고 보이지만은 사실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였던 건 아니다. 상단이 막혀져 있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코스피 대비해서는 힘이 좋았다고 볼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뚫고는 올라가고 추세적으로 우상을 강하게 그리고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볼수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무엇을 살까? 이제 내년이 되면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을 때산 무엇인가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큰 손님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3월에 제가 이 방송에서 저점을 예측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3월 10 며칠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플레이어가 바뀔 거라고 제가 작년 3월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들이 소위 말하는 동학 개미운동이라고 하면서 지수를 받아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손바뀜이 좀 일어났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 개인들이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으로 조금씩 더 모여가는 상황이고 그만큼 국내 시장 거래량도 죽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개인들이 미국 시장으로 떠나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이 좀 높이 올라와 있는 가격이 아니거든요. 1월 대비해서도 올한해 움직인 게 없기 때문에
실적 좋은 종목들부터 받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지수를 막아놓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실적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지금은 실적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확인을 해보시고 방어적인 측면에서 피해야 될 종목들은 피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같은 요즘 같은 구간에서 실적이라는 모멘텀 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언들 함께 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시장 적중 한마디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주시면 또 전문가님들과 함께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오픈 채팅방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오픈 채팅방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고 또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오전장 시장 분석 들어봤고요. 이어서 적중 고수에픽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수에픽 수익률 리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점검해 볼 종목은 GNBS 엔지니어링입니다. 어제도 상승 흐름을 보였고 오늘도 현재 5% 이상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좀 볼까요?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12월 3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지만 작년 12월 3일이 아닙니다. 작년 12월 3일에 말씀드렸으면은 뭐 1년 넘게 가져가셨다는 얘기인데 그런 종목이 아니고 추천드린 지 얼마 안 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드린 종목도 많습니다. 이제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장치인 스크러버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저희가 소개시켜드렸을 때 가격대가 매수가 13,750원 그리고 기간도 오늘이 22일이니까 몇 거래를 안 된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50%가 넘는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매매할 때 이제 재밌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중심선을 21선으로 보지만은 급등해주는 종목들은 11선에서 지지받고 먼저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선에서 정확하게 눌림목을 만들어준 이후에 오늘 양봉이 나와주는 흐름입니다. 아직도 갈 자리가 많이 남았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세를 조금 더, 여기서 만약에 가면 3만원대도 가지 말라는 법도 없고 이런 종목들이 매수세가 호가가 얇기 때문에 매물이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갈 때는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 나머지 비중도 한번 끌고 가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고가 기준으로도 이미 50% 이상의 수익률이 났지만 단기 이평선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 추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유하는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에픽 수익률 리뷰부터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에픽 종목들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다양한 고수에픽 종목들을 선정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에픽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총 7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의 퀴즈는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D로 시작하는 D땡땡 세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자, 어떤 힌트들이 있을지 키워드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은 코스피 종목이고요. 반도체, 환경, 2차전지 네 가지 키워드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일단 저희 고세픽 종목들이 추세 트렌드를 조금 초반에 좀 잘 잡아내는 것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뭐 오늘 아까 별 표시된 종목들 보면은 그중에 반도체가 3개 정도 나왔었거든요. 반도체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시장에 원래 8,000원대인데요. 지금 9,000원대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뭐 제가 아침 9시에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8시 50분에 종목을 골라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올라가지고요. 일단 혹시 정답을 좀 바로 알아차려도 이따 좀 가격 전략을 좀 듣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요.
현재 9,000원 초반대에 있습니다. 원래는 8,000원대였지만은 현재 9,000원 초반대까지 올라와 있고요. 뭐 업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쪽입니다. 네. 반도체 업종이고 반도체 장비 업종인데요. 사실 반도체 장비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이제 반도체의 완성 전방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한 1.5순위에서 2순위 정도로 빠르게 좀 반응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도 뭐 다른 테마들도 있지만은 당장 오늘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뉴스가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장비 계약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회사 또 오래됐습니다. 1955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반도체 회사라서 네. 얼마 안 될 줄 알았지만은 네. 1955년도에 세워진 회사라서 굉장히 오래되고 나름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요. 오늘 좀 올랐지만은 이따 가격 전략 듣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D로 시작하는 총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반도체 장비주다라는 힌트를 들어봤고요. 방금 차트를 살짝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늘 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격 전략을 좀 듣고서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저도 이제 오전에 장 전에 미리 종목을 대본을 넘겨드리기 때문에 해놓고 네. 이제 또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 와서 이렇게 턱 보면은 이게 올라가 있으면 참 당혹스럽습니다. 한 7% 8%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제 종가까지 만약에 매수가가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퀴즈를 여러분들이 성의 있게 풀으시면 됩니다. 어제 정답 맞춰주신 분들, 그저께 맞춰주신 분들 충분히 오늘 장 전에 시초가에 장 전에 미리 저희가 이 고수의 픽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방송 이전에도 잡을 수 있는 기회들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폐수 슬러지 수직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폐수가 있으면은 네. 이 물만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이제 침전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옛날에 이제 관련 업태 본 적이 있었는데 아, 네? 그래서 특히 뭐 이제 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해본 일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안 나온 게 있었다니 그럼요. 놀랐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오수관 같은 경우도 청소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보면은 이게 거의 뭐 묵직합니다. 묵직하고 실제로 뭐 관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뜯어 보면은 그 기름때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이제 폐수 슬러지 같은 게 끼면은 진짜로 뭐 그 고체가 돼 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는 환경 장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차원지 공정 자동화 장비까지 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차원지랑도 엮일 수도 있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도 엮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는데 종가까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 종목 너무 많이 올라가 사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라디오에 사연 보내주시듯이 네, 그럼요. 사연을 읽어드리고 치킨과 커피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주식 이야기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과 함께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비주인데 또 환경 사업 쪽에서도 장비를 좀 만들고 있고 2차전지 관련한 장비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종목이랑 굉장히 또 이름 비슷한 종목이 있죠. 그래서 이름 힌트 살짝만 주시면 안 될까요? 글쎄요. 어떤 그 아이돌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름이 비슷한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그 뒤에 두 글자만 이제 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 힌트보다도 네. 그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비슷한 종목을 한번 말씀드렸던 적도 실제로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두 글자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하고 되게 유사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저희 세대 때 그 H.O.T. 잭스키스 있던 시절에 H.O.T. 노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땡땡이야? 어린 그치 어린이야 네. 네가 사는 세상에 네. 또 뭐 아름다운 세상에 이렇게 밀었던 이제 그 이루지도 못할 꿈을 꾼 뭐 이런 이제 가사가 있었던 네. 나 기억이 나는데 가사도 이제 생각이 안 나네요. 네. 확실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그래서 H.O.T.의 그 노래를 떠올려주시면 뒤에 있는 두 글자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정답과 여러분들의 사연들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자주 등장하는 노래 제목 힌트죠. 이름 힌트까지 들어봤으니까 오늘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면 오늘도 정답자 다섯 분께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 보내실 때 이야기나 사연 위주로
위주로 보내주신 분들께는 치킨과 커피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또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적중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의 고민 도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화학이요. 아, LG화학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80만 원에 10%요. 네, 80만 원의 비중 10%. 이제 네. 최근에 또 걱정이 많이 크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이 떨어져요.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아, 뒤에 매수 가격까지 올 수 있을런지. 네. 그러면 미리 저 손절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기다리고 있으면 올라올 수 있을지 이분 들어보겠습니다. LG화학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요즘 LG화학이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네. 요즘 내리는 이유를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때문이다라고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근데 일단 시청자님 저의 의견을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저는 그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때문에 LG화학이 빠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LG 그럴 거면은 전 2000년 업종 중에서 LG 화학만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전기 배터리 업종들도 같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요. 저는 LG 화학이 지금 내리는 이유는 주말간에 나왔던 악재 때문이 더 크고요. 그다음 지난주에 한번 하락 나왔던 거는 아무래도 그 첫 뉴스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 달에 이제 본격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랬던 건데. 저는 시청자님께 결론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보유를 좀 한번 해보세요.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당장 매수가가 언제 뭐 두 달 안에 세 달 안에 회복된다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시청자님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시간을 좀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지금 그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가격이 60만 원대예요. 일단 60만 원대가 좀 제일 중요해서 지켜주는 게 제일 좋은데 오히려 여기를 한번 깨면은 사람들이 야, LG화학이 50만 원대. 시청자님도 LG화학이 지금 50만 원대라고 하면 좀 싸다는 기분이 들죠. 예. 예. 이제 그런 의견을 좀 들으면서 같이 매수가 좀 들어오기도 할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한번 더 기회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추가 매수를 막 권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추가 매수도 고려해볼 만큼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80만 원에 오기 전에 아마 한 70만 원, 75만 원 정도 되면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힘든 구간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선생님께서 한번 선택을 좀 한번 해주셔야 돼요. 내가 70만 원, 75만 원대 조금 팔아가지고 LG화학이 좀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거 많이 빠진 종목을 매수해서 만회를 해볼까 아니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80만 원까지 버텨볼까 이제 그거를 그때 고민해야 되거든요. 지금 선생님께서 하시는 고민을 지금 할 게 아니고 70만 원 이상이 올라왔을 때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사실 뭐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뭐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한번 조금 더 보유해서 기다려 보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70만 원 이상 올라오면 그때 종목 교체를 할지 아니면 보유할지 그때 다시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은 70만 원이 회복될 때까지는 보유하면서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IHQ. IHQ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700원에 10%. 네, 1,700원에 비중 10%요.
네. 이 종목도 최근에 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제가 갖고 있는 가격까지 올라올지 안 그러면 손절을 해야 할지 네.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또 내려가니까 언제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IHQ 반등 가능할까요? 사장님, IHQ는 혹시 사신 이유가 별도로 있으세요? TV 네? 보고 그죠? 저도 이제 최근에 제가 자주 보는 프로가 마신이어스들이거든요. 거기 네. 이제 코미디 TV였는데, 이번 IHQ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IHQ 같은 경우에 이제 케이블을 틀면은 이제 지나가는 화면에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 좀 아실 수 있는 회사기도 한데, 일단 이 회사가 여러 가지 모멘텀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 이제 KT랑 해서 런칭을 했잖아요. 그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즈니가 이제 계열사인 A&E 텔레비전 네트워크스 코리아를 통해서 IHQ 지분 5%를 인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이기도 하고, 최근엔 또 이제 메타버스 NFT 관련해가지고, 다른 이제 회사들과 함께 블록체인 사업에도 진출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제 호재들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진 않은 상황이고, 안 반영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적이 좋을 때는 올라갈 때,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가 선반영됐다라는 측면 때문에 실적이 나온 이후에 떨어지는 경우도 진짜 많잖아요. 반대로 이 종목은 실적이 안 좋았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안 좋은 실적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또, NFT 사업 관련해가지고 모멘텀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만 잡아준다면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를 일단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손절가가 깨지면 이제 되게 이제 그 하단이 없을 수 있으니까 지금 1,350원 정도, 한 1,300원 정도가 두꺼운 매물대거든요. 1,350원이네요. 네, 1,350원 정도를 손절가 잡으시고 그 자리가 안 깨지면 제 생각에는 매수가 이상도 올수 있어요. 목표가는 제가 일단 목표가도 잡아드릴게요. 목표가는 1,900원. 예, 1,900원이네. 1,350원짜리가 안 깨지고 하단만 잡아주면 1,900원까지 갈수 있으니까 매수가 이상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은 좀 보유하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IHQ는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 1,300원, 목표가 1,9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또 전화 상담 모두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픽 퀴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D로 시작하는 총세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 코스피 8,000원대의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및 판매 업체다라는 힌트를 들어봤고요. 두 번째 힌트는 환경 사업 및 2차전지 공정 자동화 장비 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자, 정답 알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재밌는 오답을 시도해 주셔도 괜찮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적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저희 방송 다양하게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픈 채팅 참여 방법인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먼저 설치를 해 주신 다음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또 문자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볼 문자, 087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대원 강업 매수가 4,421원에 비중 8.2%, 거의 1년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추매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4,421원에 매수를 하셨고 최근에 좀 손실이 되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일까요? 네, 일단 매수가가 높아요. 매수가가 높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업이잖아요. 네. 이 자동차 부품업종의 요즘 시장 특징이 뭐냐면은 그 얘네가 어디에 뭐 납품한다더라 이런 뉴스가 나와야지만 움직여줘요. 예를 들어서 뭐 루시드 모터스에 어떤 거 납품한다. 하다못해 창문이라도 뭔가 납품을 한다. 아니면은 뭐 중국에 있는 니오 아니면 미국에 있는 뭐 리비안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외국 전기차 회사에 뭔가 납품한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게 뭘 납품하는 건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납품만 했다 하면은 주가가 일단 뭐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좀 나와요. 이 종목도 저번에 좀 움직여줬던 게 중국의 니오 전기차 이제 거기에 서스펜션 납품한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올라왔었는데요. 그 뒤로 막 거래 없이 계속 쭉쭉쭉쭉쭉 내려오는 흐름만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계속 요즘 종목 선단 비슷합니다. 계속 요즘에 거래 없이 내려오는 종목들은 저는 반등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거래량이 실리는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충분히 반등이 여지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3,700원, 800원인데 4,000원, 4,200원 정도 이상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추가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말릴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딱히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언제 그런 뉴스 나올지 몰라요. 사실 이 예를 들어 대원광업이 중국 니오 전기차에 서스펜션 공급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오늘부터 공급 이런 게 아니고 원래부터 공급을 해오던 건데 그냥 제가 막 대원광업을 봤을 때 아 여기 니오에 뭐 납품하네 아이도 실적 좋아지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뉴스 나오겠다라는 심정으로 이것을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도요 언젠간 뉴스가 나오겠지라는 심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 권해드리지 않는 건데 또 다른 이유는 그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얼마나 거래 없이 빠질지 몰라요. 그 뉴스가 나와서 10% 20%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지금 3,700원인데 한 3,300원까지 또 거래 없이 빠진다면 그때 돼서 반등 나오면 결국은 지금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올라올 거라면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도 매수가 정도까지 회복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추가 매수 없이 보유 비중 그대로만 보유 그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원광업은 추가 매수 없이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하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15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을 뵙게 되어 이 시간이 기다려지면서 행복하네요 라는 또 칭찬 문자, 감사 문자 보내드렸고요. EST 매수가 13,500원에 비중 20%, 앞으로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반도체 장비주인데 최근에는 좀 오히려 흐름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 12,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제 옥석관리가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실적이 양호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가야 될 자리에서 목가 좀 밀려 내려왔고 실적도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구간에 지금 있을 수 있지만은 현재 구간 12,000원대에서만 바닥을 잡아준다면 단기 반등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000원대에서는 그래도 대부분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해서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자리만 지지가 된다면은 반등 시 14,000원대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으니까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지금 12,050원이니까 11,500원 정도까지 한 500원만 더 여유를 두고 보셨으면 좋겠고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되고 반도체 종목도 실적 좋은 종목들이나 가벼운 종목들이 먼저 가겠죠. 하지만은 실적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걔네들이 먼저 가고 후발로 같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14,000원 목표가를 놓고 대응하시되 14,000원에서 13,000원 인근 이제 본절 인근이죠. 본절 인근이 되면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돌파 여부를 확인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빠른 종목들이나 실적 좋은 종목들로 비중을 옮기신다면은 조금 더 빠른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11,500원, 목표가 14,000원 잡고 대응하시되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마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와 목표가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고 너무 길게 가져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012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롯데지주 매수가 33,130원의 비중 2%입니다. 지주사로서 많이 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중을 늘린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늘리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최근에 하락을 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추가 매수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뭐 거래량 없는 그런 종목이랑 뭐 비교할 건 아니에요. 말씀해주신 대로 지주사고 그다음에 또 대형주고 뭐 지금 흐름도 뭐 딱히 뭐 요즘 들어서도 유독 막 소외돼서 빠진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지주사가 상반기까지 되게 좋았다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지주사 흐름이거든요. 그럼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이제 이게 떨어집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지주사들이 좀 많이 내려왔는데 일단 추가 매수를 뭐 해도 괜찮지만은 막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롯데지주 비중 2% 그러니까. 저는 입장을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만약에 롯데지주 2%를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면은, 저는 차라리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안 할 것 같냐면은, 어차피 대형주고 비중 2%고 하면은, 차라리 다른 뭐 ETF 상품이나 이런 거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적으로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거기도 롯데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 매력도 높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막 권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근데 이 종목 자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올라올 때 반대로 빠진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오히려 이제 금리가 올라오는 게 지주사의 뭐 이득이다, 손해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오히려 뭐 지금 저점이기도 하니까요. 충분히 뭐 매수가 이상 올라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매수는 굳이 권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기왕 가져가실 거라면은 있는 것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도 추가 매수하기에는 그렇게 매력이 높지 않다라는 의견 함께 드리면서 지금 기준 그대로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담 받고 싶은 분들 또 지금 바로 상담 신청 기회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2-9444번이니까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골라서 또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78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SK하이닉스 매수가가 12만 7천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딱 현재가랑 비슷한 자리입니다. 오늘 지금 한 12만 6,5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SK하이닉스 더 보유 가능할까요? 물론 이제 가능하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외국인 기관이 이제 우리 시장을 잡는다,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섹터를 사기는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좀 얇은 측면도 있고 대규모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만큼 우리 시장이 지금 견조한 상황은 아닙니다. 대선도 좀 남아 있고 정치적으로 조금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실적이 나오고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측면은 말씀드렸고 어제 이제 마이크론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갭상승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사신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사셨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이는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 비중입니다. 만약에 오늘 사셨으면은 오늘 들어가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여러 번 분할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사셔야 되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하이닉스에다 저점을 잡고 소위 말해 장기 이평선대로 다시 가격을 회복한 이후에 우상향을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쭉 올라갈지 아니면 이제 좀 눌림목 주면서 올라갈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나온 레포트를 보면은 그 마이크론 실적과 함께 이제 반도체에 무슨 겨울이 온다, 윈터 이즌 커밍 이랬다가 이제 실적이 잘 나오니까 봄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결과에 깨맞춘 레포트나 결과에 깨맞춘 기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결과를 보고 거기서 대응할 수 있는 매매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미래 가치를 미리 사는 게 주식이고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사는 거지 지금 결과가 좋다고 지금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많은 비중을 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비중을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해서 만약에 눌림목을 줄 경우에 12만 원대에서 한 번 더 눌림목을 주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챙겨놓고 분할 매수 접근했었던 건 어떤가 복귀를 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가지고 계신 부분들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지금은 뭐 셀트리온, 카카오 이런 데 다 수급이 들어가 힘들고 주도 섹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끌어올리면서 같이 수급이 들어오고 투심이 개선되는 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25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벗어나고 싶어요 카카오페이 매수가 21만 6천 원에 비중 20%입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첫날 아니면 한 달 전에 올라갈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12월 들어서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카카오페이 많이 쓰죠. 네. 사람들 정말 많이 쓰죠. 저도 쓰고요. 네. 주변 사람도 많이 쓰고 저도 실제로 결제할 때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이런 사업적인 측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런 보편적인 측면 그냥 활용도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평가가 그게 맞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제가 봤는데 시가총액 상위 20위에서요. 가장 많은 계열사를 상장시킨 회사가 1등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 이게 있는데 그 다음이 카카오예요. 카카오가 무려 시가총액 상위 20개의 세 종목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카카오,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까지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시장에서 평가가 봤을 때 합당한 가격인가를 좀 봐야 됩니다. 카카오페이가 지금 사실 따져보면은 전자결제 핀테크 업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핀테크 업종 중에서 카카오페이만큼 이렇게 거대한 시가총액을 이루는 종목이 없습니다. 앞에 카카오라는 것 때문에 좀 과도하게 붙은 측면도 좀 있고 오히려 또 코스피에 상장하다 보니까 이제 좀 돈이 많이 몰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으시면요. 지금이라도 벗어나시면 됩니다. 벗어나는 건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저는 나중에 정말 많이 빠졌을 때나 아니면 정말 시장의 코스피가 바닥을 잡고 활황이 왔을 때 가격 이런 거 뭐 적정선 필요 없이 그냥 시장에 돈이 들어올 때는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비중 축소를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바로 다음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36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중앙백신 매수가 17,500원에 비중 20% 상담 부탁합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동물 백신 업체인데 또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합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조류 인플루엔자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터졌을 때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이긴 한데 지금 이제 뭐 동물 백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백신이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네. 지금 거래량도 좀 거의 뭐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니까 뭐 9,700주 나오고 뭐 거래량도 2만 주 안팎에 뭐 5만 주 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거의 뭐 이제 큰 손님들도 손을 뺀 주인이 없는 종목 소외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신에 어쨌든 간 바닥은 좀 작고 지금 저점을 좀 올리고 있는 구간이니까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한 15,000원대 후반 만에서 16,000원대 여기서 장대 양봉 하나만 떠주면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추세를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보시고 그 기간 중에 큰 양봉이 떠주면서 추세를 돌리면은 매수가 이상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뚫으면은 금방 가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시간을 줬는데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저점 낮추고 있다 하시면은 시간을 올해까지만 정하셔서 올해 안에 추세가 안 나오면 일단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소외가 된 종목이니까 올해까지만 흐름 보고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자 골수에픽 종목 정답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퀴즈 D로 시작하는 D땡땡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고요.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그리고 2차전지나 환경사업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힌트를 드렸는데 정답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DI였고요. 자, DI에 대한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저희 매수가 항상 시초가 잡아옵니다. 8,730원 잡았는데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9,120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목표가인데 어쨌든 간 어제 퀴즈 풀어주신 분, 그저께 퀴즈 풀어주신 분들은 장 전에 미리 받으셨을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000원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상승했다가 하락 후에 눌림목 주고 단기 바닥
만들어준 이후에 저점을 올리는 자리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자리가 정말 양봉이 살짝 나온 자리가 좋았는데 오늘 뭐 급등을 해버리는 모습이라서 지금 만약에 뛰어들어가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거 못 가져가신 분들은 오늘 퀴즈 풀어주셔가지고 또 오늘 또 많은 분들께 제가 종목을 드릴 거니까 종가까지 보고 대응하시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종목들 종목도 많습니다. 또 좋은 종목들 종목도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DI였고요.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오늘 저희 마음을 적정시킨 오늘의 히트 문자 세 가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66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손주가 이빨을 안 뺀다고 울고불고 하느라 유치원도 못 가고 계속 같이 방송을 보면서 치킨 타야 된다고 도원 앵커님 꼭 뽑아달래요 라는 저 너무 귀여워서 심장이 아플 뻔했는데 어때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이빨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빨을 뽑아줄 때는 실로 네. 묶어가지고 문에다 달죠. 아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요.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지금 제가 아버지 생각을 나이 때가 됐으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문에다 달았어요. 근데 이제 본인도 한번 빼보니까 괜찮은다 싶어서 이제 머리를 턱 치면서 아 이렇게 빵 이렇게 치는 거네. 빵 이걸 하는데 네. 그랬더니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병원 가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돈 드리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네. 이런 분들 치킨 단천이 되면은 치킨 드시고 네. 우리 손주분도 빨리 새해가 나려면 빨리 일을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새해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자, 울지 말고 잘 뽑았으면 좋겠고 다음 문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2816번님, DI 정답 맞춰주셨고 이제 자영업자라고 하시는데 코로나 전에는 방송에 볼 시간이 없었는데 요즘은 늘 시청한다라면서 좀 씁쓸하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저희 방송 보면서 좀 같이 웃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아니, 너무 자영업자들 제 주변에도 사실 너무 힘들어서 망한 친구들도 있고 또 제가 자주 간 단골집 호프집 사장님도 얼마 전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이제 문 못 열 것 같다, 미안하다 그렇게 이제 네. 제가 한 20살 때부터 다녔던 데니까 정말 오래 다녔던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힘들 때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산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지금 힘들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네. 힘도 내시고 또 새로운 투자 전략들, 경제에 대한 시선들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힘내시고요. 마지막 문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5460번님, DI로 디딤돌 삼아 잔고를 늘려보자 라면서 또 짧고 센스 있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바로 1등을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오늘 애기 치킨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제 물론 자영업자분을 뽑아드리고 싶긴 하지만 네. 지금 자영업자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치킨보다는 커피 한 잔에 담배 한 까치 뭐 이런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차라리 어른 아이에게 네. 치킨 하나 물려주고 이게 치킨 다리뼈를 찍다가 입안 빠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본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좋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일 첫 번째 문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애기 치킨 드릴 거니까 유치원 잘 가시고요. 자, 이렇게 이분에게는 치킨, 그리고 나머지 두 분에게는 커피 선물 보내드릴 건데 4주 정도 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도 이렇게 선물과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도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사라지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비슷한 흐름 가져갑니다. 상승 출발을 예상했던 만큼 상승은 하고 있는데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네요. 코스피는 0.17% 상승하며 2980포인트 선에 지금 다시 한번 좀 3000포인트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0.31% 상승하면서 999포인트 선에 걸쳐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좀 그 사이에 또 매수세를 좀 줄였습니다. 지금 900억 원 가까이 지금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오늘은 전기전자 위주로 어제에 이어서 강한 매수세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은 지금 개인들이 좀 갈팡질팡 오전에는 매수였다 다시 또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기관만 700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게임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NFT 관련 시세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NH 투자증권에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특히 웹젠과 네오이즈 홀딩스가 두 자릿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위메이도 오랜만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코스피가 상승폭을 계속 줄이고 있는 모습인데 마지막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주가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